8 points. 그렇지만 전체적인 때 중요할 때 지금 득점과 네. 연결됐거든요. 도겸 부릅니다. 힘을 내야죠. 네, 지금 더블 쿠션 쳤는데요. 정확하네요. 예. 다음 오펜스도 좋게 오펜스는 됐고요. 어렵죠. 이쪽에 와 있으니까. 아, 네. 그렇군요, 지금. 예. 지금 저런 그 더블 쿠션은 리버스거든요. 네. 회전을 반대로 주고 치는 공인데. 이제 예, 이것도 득점 득점되네요. 성공합니다. 17대 10. 네. 어려운 공을 계속 헤쳐나가고 있는 토비온 브롬달. 반대로 토비온 브롬달은 지금 또 쫓아가놔야 됩니다. 네. 여기서 다시 또 점수차가 벌어진다면 게임 전체의 흐름을 상대에게 넘겨줄 수 있으니까 지금 어떻게든지 쫓아가야 되겠죠. 네. 네. 짧게 참, 돌렸고요. 네. 넘어갔습니다. 저러한 공들이 불과 1, 2mm의 차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것이 3쿠션에서는 전혀 득점과 연결 안 되는 그런 공들인데 정확하게 이런 걸 치는 걸 보면 참 정확성이, 당구의 정확성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정말 알수 있는. Score 3, Mr. Blomdahl 3. 특히 뭐 Score 3쿠션 같은 17 경우는 points. 상당히 Mr. 섬세한 Blomdahl 경기이기 11 때문에 points. 초반 그 약간의 차이로 큰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네. 것들이 전체적인 그 공을 치는데 처음에 자신감이 붙어야 되거든요. 네. 맨 처음부터 그 공의 두께라든가 이런 것들이 자기 생각하고 틀리다 보면 전체적인 One. 흐름에서 상대에 이길 수가 없어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그 눈에 안 보이는 그 이런 게임을 할 때는 그 찬스가 얼만큼 중요하다는 게 느껴지거든요. 18대 11, 고드룽 선수. 지금 이런 선수들이 하는 경기라는 것을 가만히 보고 또 같이 경기를 해보면요. 네. 불과, 아, 이건 꼭 쳐야 되는 찬스다 하는 게 불과 한두 번밖에 없다고 봐요. 그 그렇군요. 찬스를 내가 잡지를 못하면 상대방을 이길 수가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두 사람들은 서로 정말 신경전이 말도 못하죠. 아, 이때다 그러면은 무조건 쳐야 되는 거고, 네. 지금은 디펜스 위주다 그러면 디펜스 쪽으로 또 가야 되고, 그런 것들이 확실하죠. 네. 크게 돌려봤는데요. 네, 득점 정확합니다. 4. 예. 득점에 성공합니다. 아, 고드룽 선수가 계속적으로 연속 득점에 성공하면서 21대 11 저렇게, 점차가 벌려놓습니다. 네, 공이 아주 쉽게 섰는데요. 아, 지금 왼쪽으로 회전을 네, 강하게 꺾게 줬는데요. 쳤네요. 예, 회전이 살아있기 때문에 네. 무조건 들어갑니다. 성공하겠죠? 5. 22대 20, 11. 점수 차이가 두 배가 됐어요. 네. 항상 저렇게 게임하는 걸 보면 지든 이기든 참 고드롱 선수가 게임을 잘 유리하게 자기 쪽으로 이끌어간다는 걸볼수 있습니다. 네. 디펜딩 챔피언이고 전 세계적으로 브론다람 제일 유명한 선수인데 같이 게임을 하면서 저렇게 Score 주도권을 뺏기지 5, 않고 있다는 Mr. 것은 Codron, 대단한 5. 선수라고 봐야죠. 네. Codron, 22 points, Mr. 고드룽 선수 Blomdahl, 연속 득점 11 points. 5점에 그쳤습니다. 22대 11. 다시 기회를 잡은 브롬달 선수. 네, 11점 차이. 네, 지난 대회 챔피언입니다. 얇게 각을 만들어서 네. 회전으로 각도로 칠 겁니다. 빨간 공은 얇게 저쪽 맞아야 되네요. 코너에 가서 네. 서 있을 정도로 약하게 칠 겁니다. 키스가 될수 있기 그렇죠? 예, 때문에 저 코너로 가죠. 네. 공이. 얇게 원 그렇죠. 성공하네요. 예, 최악으로 맞았어요. 네. 이거보다 훨씬 좋게 됐어야 되는데 지금은 최악으로 맞았지만 그런 대로 더블 쿠션으로 해결해야 되겠죠. 네. 이제 본인도 신중하게. 그렇죠. 역시 더블 쿠션으로 보고 있죠. 네. 짧게 이걸 돌렸는데요. 직접 치려고 해서 각을 네. 만들었네요. 네. 22대 13입니다. 네. 역시 브롬달 선수가
아, 지금 어려운 이런 이 찬스를 놓치지 않고 있는 거죠. 네. 지금도 5 쿠션으로 봐야 되는 공인데요. 키스가 어떻게 이제 중요하니까 키스도 신경 써야 되는 공입니다. 네. 키스가 돌아나가면서 어떨까요? 아. 그렇죠. 네. 벌써 score 2, Mr. Blomdahl 2. 네. 네. Quarter on 22 아, points. 아까워요. Blomdahl 13 points. 네. 지금 사실은 쫓아갔어야 되는데 네. 여기서 다시 한번 장타 맞으면 게임 쫓아갈 수가 없습니다. 네. 짧게 돌리면서 예, 이거 놓쳤네요. 어, 맞았습니다. 득점 실패했어요. 어? 맞았어요, 맞았어요. 아, 지금 맞았습니다. 아, 예, 꼭 안 맞은 네. 것 같은데요. 살짝 아, 맞았어요. 예. 네. 그거 참 중요한데, 득점이. 아, 터드롱. 지금 도망가면 게임 무조건 이길 수 있거든요. 네, 23대 13. 지금 한 점이 아주 중요할 때입니다. 지금 노란 공부터 선택을 해서. 네. 선택을 해서 3쿠션으로 직접 맞추는 거죠. 네. 2쿠션. 네, 정확합니다. 3쿠션. 네. 네. 그렇죠? 한 포인트 올려놓습니다. 24대 13. 지금 이런 공들이 국내 선수들이 다 배워야 되는 공들입니다. 네. 다음 공 생각해서 지금 다 갖다 놓는 공이거든요. 지금 이것도 다음 공 때문에 다시 한번 보는 거죠. 네. 지금 맞추는 공이 문제가 아니고 다음에 내가 무엇을 칠 것인가, 어떤 걸 칠까 이런 오펜스 쪽의 공들입니다. 다 지금은 예. 이번에는 Score 2, 아, Mr. Cordrone 2. 네. 득점에 실패합니다. 네. Mr. Cordrone has 24 points, Mr. Blumdahl 13. 역시 두호 선수가 그 신경전이 대단합니다. 네. 그런 것들 때문에 지금 같은 공을 사실 놓치는 거예요. 평상시 같으면 절대 안 놓칠 공인데 네. 그런 걸 놓치고 있죠. 뒤로 돌려치기. 조금 각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 그렇죠. 그렇고 마지막에 회전으로 맞추고 네. 뒤로 돌려서 정확하게 맞췄습니다. 토비언 브롬달. 네. 원래 스웨덴 투정인데 네. 예, 독일 여자하고 결혼을 했어요. 네. 그래서 지금은 거주를 독일에서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네. 네, 조금 까다롭네요. 네. 하얀 공을 얇게 쳐서 길게 각을 올려줘야 되는 공인데 역시 키스가 있기 때문에 키스를 신경 안 쓰면 안 돼요. 저거 보세요. 아, 바로 네. 키스가 나왔어요. Score 1, Mr. Blomdahl 1. Mr. Cordrone 24 points, Mr. Blomdahl 14 points. 3쿠션에서 저희 키스는 정말 키스 다음엔 꼭 저 뱅크샷 한 거고 같아요. 아, 그렇군요. 예측을 못한다는 말씀. 그렇죠. 전혀 뭐 공이 어떻게 쓸지를 모르기 때문에 네. 저런 키스가 나는 분들이 제일 그 어려운 때입니다. 네, 역시 코드론 선수가 기회를 놓지 않고 그렇죠. 득점에 성공했습니다. 아, 저 차이를 계속 그 상대에게 추격을 주지 않지 않습니까? 네, 대회전 네. 크게 돌렸는데요.